4월 20일 오늘의 역사. 1447년 조선 초기 화가인 안견은 안평대군을 위하여 몽유도원도를 그리기 시작하다. 1611년 런던의 글로브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의 첫 번째 공연이 녹음되다. 1653년 영국 크롬웰에 의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다. 1808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자 프랑스 제2제국의 황제 루이 나폴레옹이 출생하다. 1836년 위스콘신주가 설립되다. 1889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출생하다. 1907년 보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다. 1914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주 방위군에 의해 루드로 학살이 일어나다. 1954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서울특별시 종로 2가 82번지 영보 빌딩에서 개교하다. 1967년 스위스 여객기 니코시아 항공에서 추락하여 126명이 사망하다. 1973년 성년의 날이 제정되다. 1977년 무등산 타잔 박흥숙 살인사건이 일어나다. 1978년 대한항공 902편 격추사건이 일어나다. 1981년 제1회 장애인의 날이 개최되다. 1999년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다. 2001년 이탈리아의 지휘자 주세페 시노폴리 연주 도중에 사망하다. 2003년 SBS 개그 프로그램 우차싸가 첫 방송되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다. 2004년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5종 인터넷으로 발급을 시행하다. 2006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한명숙이 총리에 취임하다.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다. 2010년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인 딥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다. 2010년 MBC PD수첩 스폰서 검사 폭로편이 방송되다. 2010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FX 정규 1집 피노키오를 발매하다. 2016년 대한민국 유일의 판다 체험공간 에버랜드 판다월드가 개장하다. 2018년 아르센 벵거가 아스날에서 사임하다.